꽁이야, 꽁지야. 꽁꽁튜브. 야,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어.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.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. 김꽁이, 간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부럽지? 꽁꽁튜브. 안녕하세요. 5개월에 멈무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한 꽁꽁 어머니 돌아왔어요. 오늘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초간단 종이 노즈워크 놀이를 해주었어요. 즐겁게 시청해주세요. 어멈, 이게 뭐냐? 낯설지 않은 냄새가 풍긴다. 흉아, 고소하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잖아. 그렇단 말이지? 이 안에 간식 넣어있다. 다 소유하겠어. 혼자 처묵처묵 하지 말고 나도 주라고. 야, 김꽁지, 내가 먹지 말란다고 안 먹냐? 알아서 먹어라. 이 종이를 이빨로 뜯어뜯어 해서 알맹이만 먹는 거다. 나도 그건 안다고. 잘난 척 하기는. 알았으면 닥치고 집중하시지. 쉣, 알았어. 이 녀석들 쌈질하지 말고 쳐드셔. 초집중해서 먹는 다사로운 우리 꽁이 두 손 너무 웃기죠? 냠냠만 쏙쏙 잘도 골라먹는다니까요. 바빠 바빠, 꽁지 녀석 오기 전에 다 먹어야지. 흉아, 나 똥 금방 는다. 딱 기다려. 한 놈은 먹고 한 놈은 응가 싸고 잘났다 잘났어들. 야,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어.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. 나에겐 간식이 있어. 못 산다 못 살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 큐브.